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북도도 세부적인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장 이번 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되고요.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카드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73만 8천여 가구로 모두 4,459억 원이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부터 4인 가구까지 40에서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 단위는 올해 3월 29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도내 10만 4천여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도민들은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포인트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시군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신청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은 5부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읍면동 신청에 의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한편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급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들은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